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은 지신의 정보에 따른 에너지의 역사임을 주창하는 청전인 학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Life is the history of energy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of informatic body. Welcome to Omniology School.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연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성관리의 마지막 파트인 서열관리입니다. 서열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의무관리 영상을 찍는 마당에 마지막 인사도 없이 그냥 오프돼 버렸습니다. 본의 아니게 용량이 차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양해 말씀드리면서 서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열관리는 영격 지수에 따른 하나의 의사결정 또는 생명의 뭐라 그럴까 생명의 지배, 질서,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구에서 가장 영격이 진화된 존재로서 다른 생명체, 생물체들을 거느릴 수 있는 것도 그 영격에 따른 하나의 현상이라고 취급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지구의 모든 생물의 주인격인 지구도 그 영격이 상위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생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을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전학을 배우는 청전인은 청전학자, 청전인이 지향하는 인간사회의 지도이념은 청전적 공생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Omniological Symbioticism이라고 영문으로도 표할 수 있겠습니다. 청전적 공생주의는 지금 지구상의 정치체제로서의 권위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 공산주의라는 그런 양대체제가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전체주의적 정치 행태를 띠는 권위주의 국가의 모순은 그 당 서열이 소위 말하는 당 서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간들의 영격 지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지도 노선이라고 또 지도 노선이 전개된다는 것을 담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민주주의의 장점과 단점은 이 민주주의는 그래도 자유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한다는 면에서 앞선 이념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그동안 발전해 오면서 대중이 인권의 확장과 교통수단 또 여행의 자유로움 그리고 매스컴의 영향으로 대중이 20세기부터 21세기에는 중심으로 대두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대중 중심의 정치체제에서의 약점 즉 다수결 원리는 상위 개념이 하위 개념에 순조롭게 지도 이념으로서
그 이념을, 이념의 정신을 펼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 예가 노사 간의 갈등이라든지, 공기업에 있어서의 근로자와의 갈등, 이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민주주의에서는 그 약점을 해결하고자 어젠다를 설정하는데, 이 어젠다라는 것은 상위 개념이 하위 개념에 앞서는 지도 이념으로서 그 정책 결정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조롭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이익 집단의 영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지도 계층이 상위 연격의 그런 개체 지신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앞으로 총전적 공생주의의 그런 정신을 많이 반영해 나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경제 체제로서의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처음 시작될 때는 많은 물질의 생산성 확대와 문명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개인의 사적 소유가 그 동기가 돼서 많은 GNP와 GDP를 성장시켰지만 그 반대급부로 지구의 과부하로 인해서 부영양화의 현상에 안 좋은 영향에 어떤 그런 주범이 되고 있다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 이익 추구에 제동을 거는 그런 제반, 사회적 어젠다 또는 거버넌스가 대두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ESG인데 Economic Environment Governance입니다. 무슨 사람들은 이런 ES가 하나의 구두선, 그런 형식적인 것으로 일 것이다라고, 일관성일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종전인의 입장에서는 이 지구의 발전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정부의 흐름에 편승한다고 보기 때문에 언젠가는 머지않아서는 종전적 공생주의가 이 지구상에 지배 이념으로 도래할 것을 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연격, 인간 사회에서의 연격 서열은 하나의 인간 간의 우열을 정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진화의 과정에서 리듬의 법칙에 따라서 인간의 생은 양상과 음상, 음상에서 양상으로 전환되는 그런 재화신의 법칙에 의해서 인간의 영혼, 인간의 개체지신은 영생,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이 기본 철학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지구에서 인간 완성을 이룰 때까지의 그 삶의 횟수 또는 연격 체계가 조밀하게, 정밀하게 체계화 돼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격 서열의 개념은 일찍이 고전과 종교에서도 언뜻언뜻 비춰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총존학의 입장에서는 신약에서 예호수아가 말한 바 있는 먼저 된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이 아무도 해석할 수 없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총존학적 체계에 의해서 인간의 진화를 거대한 시간적 흐름에서 보면 리듬의 법칙과 제아신의 법칙에서 이것을 명확히 규명한다면 먼저 된자 나중 된다라는 말은 생물 개체의 진화 과정에서 동물 단계에서 인간으로 승격된 그 순서가 앞섰다는 뜻이고, 그러한 앞선 존재는 생애를 반복하면서 사회에 나왔을 때는
과거의 생명의 기간을 가리우고 현재 아이로 다시 태어난다는 점에서 나중 낳은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또한 나중 된 자, 먼저 된 자는 것은 그 반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인간대열에서 나중에 인간으로 승격이 돼서 인간이 되었지만 현생에서 고령자로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 중에 어린 나이의 사람이 봤을 때 나중 됐지만 먼저 태어난 사람이 더 어린 영격의 존재로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이 아니라 우리 말에도 아이 어른이 있고 어이 어른 아이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 아이라는 것은 나이는 연령대는 노인이지만 그 심리적 수준과 행동거지는 어린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어른 아이는 나이는 어리지만 모든 판단 능력이 어른스럽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격 서열의 법칙은 하나의 연령이나 육체적 성숙도로 평가되고 또 그런 평가된 바탕에서 우열을 가린다는 것이 우스운 일이듯이 영격의 고하도 그것이 남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영격이 앞선 자는 앞선 자대로 배움과 역할이 있는 거고 저 영격의 인간도 배워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진화의 과정에서 결국은 똑같은 인간의 완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앞선 자로부터 앞선 자를 찬양하고 본받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으면서 또 앞선 자는 앞선 자대로 아랫사람을 배워주고 가르쳐주고 견인해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영격 서열의 법칙을 따르고 존중하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얘기는 여기서 각설하고 이양희 박사님의 요지를 읽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정리할까 합니다. 서열관리. 여기서의 서열은 영격 서열을 말한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고 한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등은 인간의 존엄성이 평등하다는 것이지 인간의 재능 수준이 똑같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간뿐 아니라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그 존엄성 면에서 모두 평등하다. 그러므로 우주의 모든 존재는 똑같은 존엄성을 가지고 다 함께 공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우주는 다차원적 일체로서 그 많은 차원 간에 우선순위에서 절대적 서열이 있는 것이다. 만일 서열이 없다면 우주는 즉각 파멸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에서 차원별 서열은 절대적이고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가장 기본 법칙이다. 그것이 영격 서열의 법칙이다. 이 영격 서열의 법칙은 하위 개념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동식물을 사람의 의도대로 취급할 수 있고 또 지구의 의도대로 사람과 모든 생물들이 다루어지는 것도 이 영격 서열의 법칙에 의한 현상이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도 항상 상위 개념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영격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 현재 인류 사회는 그러한 영격 서열의 법칙이 유지되지 않고 혼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사회가 불안정하고 생산성이 낮으며 갈등과 분란이 끊이질 않는다. 그러나 21세기는 인간 사회에도 영격 서열의 질서가 점차 정착되고 영격이 높은 사람이 존경을 받고 상위 개념의 사회를 이끌어 나가며 영격이 낮은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가 됨으로써 모든 사람이 영격에 관계없이 사랑과 협동으로 의욕적으로 평화로운 공생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총존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영격을 알고 자신보다 상위 개념을 소유한 사람을 찬양하고 존경하며 따라야 하고 하위 개념을 소유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지도하고 아껴주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에 있어서 자기보다 영격이 상위인 사람이 있을 경우는 절대로 자신이 지도적 입장으로 나서지 말아야 하며 자기보다 영격이 하위인 사람들만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집단을 이끌어 가야 한다.
이 서열 관리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사실은 이를 어기는 것보다 더 큰 악은 없으며 인간의 모든 불행한 악보가 결국 이 서열 관리를 잘 못하고 미숙한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데서 기인된다. 그러므로 부부간에도 가족들간에도 또 어떤 집단이나 사회 속에서도 항상 가장 상위 개념을 모든 구성원이 존중되고 따른다면 갈등과 마찰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불행은 근본적으로 인간 차원보다 상위 차원의 존재인 지구의 개념, 정보를 알고 따르지 않는 데서 생기는 것이며 또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자기보다 앞선 영격의 사람을 따르지 않는 데서 기인된다. 그리고 저차원적 하위 개념을 내세우거나 고차원적 상위 개념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행위는 천벌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아, 이렇게 서열 관리까지 영성 개발을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아, 월요일부터는 재물 관리, 그다음 건강 관리, 이것은 인텔렉추얼 코테이션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